예, 여러분 어떻게 한주 동안 비피 없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제가 이 비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여간 이 수혜를 또 이것이 인재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재난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문제 말고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일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당면한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한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요새 뭐 어떻게 지내세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제가 좀 아까 그 탄핵 기각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예견된 사고다, 하나의. 사고. 예. 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많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고위공직에 여러 번 예. 있어봤습니다만 고위공직자의 책임은 세 가지거든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률적 책임.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묻기 전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여야가 예.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물러나도록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저는 양쪽에 다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는 159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매사를 발목 잡는 식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이제 투쟁적인 모습만 이 부각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탄핵 심판 청구한다고 했을 때 기각을 예견을 했어요. 예. 이건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상민 장관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줄수 있는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힐 그런 상황에 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상은 하셨지만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국회를 통과시켰을 때 탄핵소추하냐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야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진짜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독주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예. 행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입법부에서는 민주당이 독주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게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됐을 때아 이건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지금 뭐 독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두 번의 국회의원도 광주광역시장도 지내셨고 청와대 수석청장 많은 좀 직책을 지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금 정치권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자면요. 지금 정치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단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정치권의 양당 공방을 보면 그야말로 눈뜨고 볼수 없는 목불인견이고 점익강경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장 드라마는 아니었었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 자기들의 눈물을 닦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탐욕의 정치로 흐르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사법부에 떠넘기면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과 갈등, 양극화 이게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오히려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그릇이 정치거든요. 그 안에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큰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대변혁하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양극화와 예. 이중 구조도 심화되고 예. 우리 경제는 추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실 때 원래 전통적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예. 전통 민주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좀 전통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물론 지금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가 그 정통성이 네. 있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만 정치 행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예. 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정책 가지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소수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170석이 넘는 그런 이제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정책과 법률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투쟁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이념적으로 왼쪽에 치우친 면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죠. 그때는 민생 중산 서민의 정당이고 민생 정당이고 중대 세력을 중도 세력을 대변했는데 지금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예. 과거의 민주당, 현재의 민주당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이 차이를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느껴서인지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대변혁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 대변혁의 한 줄기가 좀 요새 또 신당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창당 바람이 불고 있는데 혁신신당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이 말씀하시는 혁신신당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저는 실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광주시장을 했는데 새로운 네. 혁신신당을 주장하는 게 다소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발전보다는 국가 발전이 더 중요하고 정치인들의 미래보다는 국민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신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정치권의 가장 문제라고 하면 그 양당 독과점 진영 정치입니다.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고 영남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호남의 이제 선출직이나 국회의원, 시장은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임명하는 식입니다. 영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 양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정치인들은 우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국민이 볼 때는 무모할 정도의 충성 경쟁을 하게 되고 당 지도부는 자기 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니까 오만해지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기보다는 자기 사람 신기에 빠지기가 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은 선거장에 가면 양자 택일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양당이 1대1 극한 대치 속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혁신신당이 나와서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시장에서도 독점체제가 이루어지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과점 체제가 견고해지면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에 매몰되는 그런 이제 이익집단으로 변질이 돼버리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혁신신당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극좌와 극우를 제외하고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이성적 진보가 참여하는 포용적 중도 세력을 대변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된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서 이러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성과 혁신성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양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이용해서 선거용으로 만드는 이런 선거용 정당이 난립돼서는 안 되고 또 양당의 위성 정당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생각한 게 지금 민주당을 뜯어 고치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왜 혁신을 진즉하지 내년 총선을 놔두고 혁신을 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내년 선거용 저는 혁신이라고 보고요. 선거용 보여주기식 혁신이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또 옛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실은 오늘의 정치가 이렇게 삼류 정치로 추락한 데는 두 가지 책임이 있죠. 한 사람은 정치인의 자질 문제, 또 하나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에 보면 생계형 정치인은 많은데 소명의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의 자질 문제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대 8 정도, 3대 7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좋은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옛날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 두 번째는 양당 독과점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의 머리보다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내리는 결론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버려야 될 때가 왔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을 논의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양당 독과점 체제를 물리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혁신신당이 나와야 된다. 예. 그러려면 우선 국회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거대 도시라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플랫폼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면 저는 제3지대 혁신정당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혁신정당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혁신신당을 주장하는 것이죠. 혁신위가 좀 아까 보여주기식 혁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혁신위는 오히려 분란의 불씨도 될 수 있는 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예. 앞으로 제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 묻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혁신 방안을 보고 앞으로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혁신위가 꾸려진 지 상당한 시간이 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물론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가동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늦게라도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라도 혁신위를 만드는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혁신위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고 또한 혁신위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그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건 내년 총선이 끝나면 시스템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옛날로 회귀하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을 양당 독과점 체제에서 이 경쟁체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49년에 통일이 돼서 그동안 9명의 총리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우리 교수님이 잘 아시지만 계속 협치와 연정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계속 연속되고 그리고 성과는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3인당의 브란트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동방정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기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통일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마침내 1996년에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독일의 모범적인 협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겐셔 외무부 장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18년간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독일 통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민당도 아니고 3인당도 아니에요. 제3의 정당인 네, 자민당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역대 정권이 그 사람의 경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의지나 전문성을 인정해서 계속 기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선 정권은 보복과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정권은 완전히 폐기되고 성과는 단절되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100년 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이제 제3의 혁신 정당이 나오면 내년 총선에서 가반수를 넘는 정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대1 극한 대립 정치는 사라지고 협치가 이루어지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대 정신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각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명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간다든지 내각제로 간다든지 저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대통령제를 하면서 발전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단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예.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지혜를 따내는 내각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제의 많은 문제를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젖어 있어서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저는 내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과를 남긴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독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9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헬무트 콜이 오래 했죠. 16년씩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우리처럼 5년 해가지고 또 뒤은 정부가 정책도 계승 안 해주는데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신당 얘기 계속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아무래도 양양자 의원 신당 한국의 희망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양양자 의원, 금태섭 의원 이분들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양당 거대 독점 체제에서 정치인들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용기와 뜻은 높이 삽니다. 다만 이제 저와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하는 신당이 제가 생각하는 제3지대 혁신신당인지 여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하고는 아무래도 양양자 의원도 지역구가 광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죠. 잘 알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신당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선거용 정당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혁신적인 신당이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난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혁신신당도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가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현 시점까지는 지금 이제 얘기 거론되고 있는 신당 보면 대선 주자 없는 혁신신당 그렇죠. 가능할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선 주자가 없는 혁신신당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깨져야 될 우리의 사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 주자가 물론 신당을 만들면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쉽게 창당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분이 개인 영달을 위해서 대선에 나가서 실패하게 되면
아침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규영 신당, 이인재 신당, 문국현 신당, 안철수 예. 신당. 예. 그렇지만 뜻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보고 그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정책 신당을 만들게 되면 저는 훨씬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2017년에 불란서의 마크롱이 우리처럼 거대 양당의 정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예. 이것도 벤치마킹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이 지금 연대 가능한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구체적인 인물 이름을 안 내셔도 좋지만 그거는 당을 초월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보수는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너무 이제 구태적이고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보수를 우리가 개혁적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는 진보도 이제 좋은 거거든요. 보수와 진보는 역사 발전의 양 날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틈엔가 진보는 너무 이념적이고 좌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괜찮은 분들이 이제 붙인 게 합리적 진보, 이성적 진보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당 추진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나와서 만드는 신당이면 저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광주, 광주는 예.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있는 국회의원을 그대로 뽑겠다 하는 지지율이 12%, 13%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당의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 건데 과연 그 신당이 국민이 바라는 신당, 국민이 기대하는 신당이 되려면 그런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정책 신당, 가치 중심의 신당, 지속 가능한 신당이 혁신적 신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광주 말씀하셨는데 뭐 광주 시장도 지내셨고 국회의원도 지내셨으니까 광주에서 지금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광주 시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고 보세요? 매우 실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실은 민주당을 빼놓고 강규를 빼놓고 민주당을 얘기할 수 없고 민주당을 빼놓고 또 강규를 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은 그렇죠. 강규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당이죠. 저도 거기서 정치를 했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오만한 겁니다. 예. 당연히 강규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괜찮은 후보들을 공천하기보다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자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도 나오고 당연하죠. 대선도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신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정치를 못 하다 보니까 강규 발전은 지체되고 그러니까 강규 시민들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는 예. 이런 식으로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규의 투표율이 37%밖에 맞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뽑지요. 구청장 뽑죠. 그렇죠. 시의원 뽑죠. 구의원 뽑죠.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 지역사회에서는 누군가 거기에서 한 사람은 지지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주가 정치도심에도 불구하고 37%밖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재보궐선거 수준이에요. 그냥.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예. 것은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 하는 시민들의 저는 의견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셨고 또 원로 전문가이시니 이 시점에서 예.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년 선거에 나가냐고 묻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선수로서는 그만 뛰고 싶다. 네. 한국 정치의 발전 그리고 젊은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구단주 역할을 하든지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골 촌사람인데 그동안 중요한 국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제 인생의 황금기는 70대였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워낙 젊어 보이셔가지고 지금 전 두 번 깜짝 놀랐어요. 화이팅 꼭 하십시오.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게 바뀌어야지 우리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과연 그 바뀔 수 있는 힘은 유권자한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 예.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